시작. 예. 아, 좀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죠? 예,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눴고 이제 이 영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풀 영상도 좀 올라갈 테고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도 이제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좀 심사숙고해서 좀 다시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 데 있어서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노는 게 좀 지겨워진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 또 개동스가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소 햄. 예, 이쯤 되면 날보성 빅뷰 하나만 주소. 그 빅뷰 좀 주고 좀 노는 게 좀 지겨워질 정도로 제가 좀 이제 이 두 달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좀 활동을 재개를 하고 기존에 하던 컨텐츠들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려고 할 겁니다. 예, 솔방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첫 술부터 배부를 수도 없는 거고 솔방으로 컨텐츠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원맨쇼로 방송을 해야 될 텐데 그 원맨쇼가 여러분들이 흡입력 있게 제가 컨텐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할 테고 그냥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기 싫으면 조용히라도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짜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 마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그 저기 뭐야 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그 간만에 그래도 제가 좀 하던 것이 있으니까 예, 그 저 오늘의 이슈를 좀 오랜만에 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좀 그 오늘 어저께 출시했죠.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11월 12일이고 11일 날 출시한 예, 짐 시뮬레이터 그 헬스장 운영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임을 이제 2부로 해서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좀 그동안 좀 소란스러웠던 거 좀 그동안 또 그리고 또 약간 예, 방송적으로 좀 방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 조금 이제 다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안 좋은 잡음들은 좀 제가 걸러서 듣도록 하고 좀 제가 제 스스로 잘 다독이고 방송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알겠죠? 예. 그래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갑시다. 자,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 예,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자, 좀 그 제가 일단 기준으로 제 기준에 좀 그냥 제가 관심 없는 것들은 좀 거르겠습니다. 예, 제가 관심 없는 거 좀 거르고 가도록 할게요. 예. 너무 자극적이네요. 첫 번째부터 이번에 일어난 일인데 그 고등학생 딸 하나, 중학생 아들 하나 이렇게 있는 이혼한 50대 남자가 있는데 생활이 좀 어려워졌는지 어쨌는지 70대 노모의 집으로 들어가서 딸, 아들, 자기, 자신, 그리고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서 같이 살았는데 그 애들 입장에서 할머니죠? 할머니가 바가지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삶의 의지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혼자 죽으면은 이 할머니한테 애들이 괴롭힘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일단 전 이번 이 사건을 요약한 자료 이 내용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가장으로서 체면이 안 서겠죠. 왜냐면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서겠죠. 가장이라면 실패한 가장처럼 자기 자신이 느껴졌을 테고, 거기서부터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주 못난 생각을 했네요. 뭐 이 사람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은 뭐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 애들이 다 컸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가 안 컸어도 마찬가지겠고. 자, 아무튼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애들 현장학습 체험을 신청을 했어. 학교에서 체험 현장학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갔다 오는 그걸로, 예, 체험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어디 다녀오는 걸로 인해서 이제 뭐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그런 걸 했나 봐요. 그 여행 마지막 날 목적지인 김해에 도착을 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너무 가슴 아픈 대목인데, 이 중에 이제 중학생 아들이 강제로 아빠가 재우려고, 예, 수면제를 먹이는데, 그 수면제를 먹이는 게 뭐 이 와중에 눈치를 챌 수밖에 없게끔 아빠가 뭔가 암시를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뭔가 갑자기 수면제를 먹으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아빠를 다독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너무나도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여행 같이 다녀와줘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보답할게요. 근데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14분 동안 그 아빠 차 안에서 울면서 애원하는 내용이 블랙박스에 전부 다 녹화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 슬픈 와중에 지 혼자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못난 애비가 애들 둘 다 죽은 거를 확인을 하고 스스로 이제 자해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다. 체험학습 시간이 이제 기간이 지났는데 애들이 안 돌아와서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핸드폰 위치 추적해갖고 검거가 되고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는 14일 떨어진다. 14일, 아 이제 오는 14일 날 떨어진다. 내일 모레죠. 진짜 뭐 댓글은 당연히 욕밖에 없을 것 같고, 참 그렇네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애들 인생은 애들 인생이 옳은 건데, 예. 아주 좀 못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참 이 일가족이 아예 그 일가족이 그냥 아예 그냥 괴멸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갑시다. 어제 빼빼로데이였는데 역캠한테 별풍선 1111개 쏘고 받은 빼빼로데이 선물 인증을 했어요. 1111개에 대한 보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올려놓은 건데, 그 의도가 내용물이 뭐 이래요. 팬관리 잘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정성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이 정도면 해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선물 받은 건 개씹 해자 아니냐, 보통 1000개면 감사합니다 하면 끝이잖아. 그쵸. 이건 그 가치가 방송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방송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가치가. 근데 뭐 선물을 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내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그냥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 이거 꼴랑 이거 주냐? 보상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예, 그냥 뭐
귀엽네 정도 할 것 같아. 가운데 이게 뭐냐고? 가운데 뭐예요 이게? 뭐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그 별풍선이라는 게 뭐 그냥 진짜 그 후원이잖아. 후원, 도네이션, 후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후원이라는 거는 뭐 불우이웃한테 후원을 하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후원을 하건 대가성이 없는 것이고 대가성이 없이 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줬다고 조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거의 가치를 보고 후원을 할 거였으면 애초에 하면 안 됐죠. 그건 오지랖이지. 예. 너무 제가 엄근진인가요? 같은 업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그래. 그 심지어 뭐 이렇게 뭐 1111개 쌌는데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낸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그죠? 넘어가고요. 아니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89세 할아버지인데 이빨이 너무 보기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고 우리 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좀 흉하네요 보기가. 그 테트리스라고 별명을 부른다고 하는데 뭐 나 그게 웃긴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빨이 너무 흉하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부터 이빨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뭐 지금부터라도 이빨 보험 같은 거라도 안 드신 분들 있으면 좀 들어놓으세요. 그 이빨 관리 안 하다가 한번 돈 깨지면은 그거 와장창이에요. 예. 임플란트 예? 얼만데 그게. 보기 좀 많이 흉하긴 하네요. 예. 갤럭시 울트라 23. 미친 확대 기능. 대략 한 4-5미터 정도의 거리인데 이거를 줌을 당겼는데 여기에 그 진열장에 있는 종이에 적힌 글귀가 보일 정도면은 굉장히 카메라 성능이 좋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다 좋죠. 좋은데 갤럭시가 유독 이런 걸로 좀 그 마케팅 많이 하는 것 같아. 달 사진 찍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런 거에 놀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용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 핸드폰을 구매할 때는. 근데 사람들은 좀 뭔가 핸드폰을 어떤 기종을 쓰는지에 대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런 것 같아. 핸드폰에 자아의탁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사실 딱히 핸드폰으로 하는 게 이제 카톡이랑 가끔씩 게임하고 뭐 웹서핑하고 뭐 유튜브 보고 뭐 그 정도의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뭘 써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뭐 핸드폰 기종, 핸드폰 이제 뭐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뭐 나는 이 브랜드를 쓰는데 뭐 다른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을 약간 좀 비하하거나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갈드컵. 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자아의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쓰고 갤럭시로 뭔가 이렇게 거울 셀카는 못 찍을 것 같다.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아이폰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 게 있어야 일단 뭐 그거 자체가 굉장히 1차원 그 1차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로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거, 그게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실. 예. 왜 핸드폰에 자아의탁을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갤럭시를, 그러니까 실생활엔 없지 않을까요? 뭐 갤럭시 쓴다고 뭐 쪽팔려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예.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허영심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 허영심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싸잡아서 또 그런 사람들 보고 뭔가 남의 눈치나 보고 사는 클론 같은 인생들 이러면서 막 NPC 인생들 이러면서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핸드폰 기종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갈드컵을 열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그 참담한 그 뭔가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갈드컵을 여는 이런 현상이 아주 좀 병신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웃기지 않아요? 아이폰 쓰는 사람이 갤럭시 쓴다고 뭔가 좀 내려 깔고 보고 그런 게. 사실 정말 그 의미가 없는 건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등 쓸모없는 걸 가지고. 예. 그러니까 난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핸드폰 기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한번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이 얘기가. 예, 왜 핸드폰 따위에 자아의탁을 해갖고 거기다가 웃기죠? 예.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웃기죠? 전국노래자랑 예선 탈락자. 전국노래자랑이 지금 김신영씨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렇게 또 노래 실력자들을 찾고. 아,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페스티벌 같은 거야. 행사, 축제 같은 거야. 페스티벌 너무 거창하고 그냥 축제 같은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그 전국노래자랑 할 때 항상 이렇게 진짜 되게 실력자들이 나오는 게 막 영상이 핫해지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임영웅님 지금 되게 잘 됐지만 그 무명 시절 가수이기 때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모습 같은 게 다시 재조명되기도 하고, 뭐 그렉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노래 부르는 거, 마이클 잭슨 영상 있죠. 볼게요.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맡길래 너와 상관없자니 전부 다 너의 존재는 나를 없었어 네가 내게 했듯이 이렇게 내가 너였던 만큼 이게 아 축제가 페스티벌이다. 아니 그 내가 좀 말 잘못했는데 그 행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노래를 잘하는데 떨어졌다고. 또 떨어진데 또 떨어진 또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근데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이런 거뭐 억울한 걸로 치면은 엄청 많아. 어, 겁나 많겠지. 운이 없었다. 근데 이런 걸로 뭐 낙심하지 말고 노래에 대해서 막 꿈이 있고 뭔가 좀 목표가 있고 그러면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지. 맞아. 그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은 이 사실 오디션뿐만 아니라 예? 취업도 그렇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거겠지. 예. 어느 부분이나 다 그런 거 같아. 이게 뭐야? 아무튼 나 알바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자야 돼. 나 속바지 안 입었다. 어, 근데 잘했네. 그리고 줄무늬 속옷 입었다. 그래. 보고 싶지 않아? 보여줄까? 이 속옷을 왜 보고 싶어? 더럽게. 더러? 연인 관계에 이런 일이 사실 나는 없다고 봐요. 그 속옷 가지고 하는 플러팅 이런 그냥 그러니까 뭐 재미로 보물 수 있는 거겠지만 실제 연인은 이렇지 않죠. 그죠?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환장하지. 그걸 노렸나 봐.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공급이 있겠지. 연인도 아니고 여사친인데 거기다가 조금 가몰입하자면 여사친처럼 여사친이 걸레인 거야, 그건. 걸레 같은 행동이야. 저분이 저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대바대라는 게임을 다들 아시죠? 근데 계속 이제 그 술래잡기 같은 건데 다섯 명이 도망다니고 한 명이 이제 살인마 역할을 해갖고 다섯 명인지 네 명인지 아무튼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척키가 나오네요. 예. 그 사탄의 인형 척키. 척키는 그래도 다들 알겠죠?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도 척키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지. 이제껏 없던 소형 사이즈 살인마 달리면서 욕설도 하고 손가락 욕도 한다고. 영화에서 나왔던 그 척키의 이미지 자체가 되게 고증이 잘 되어 있게 잘 만들었나 봐요. 이런 거 콜라보 많이 하더만요. 대바대. 예. 지금 스팀에서도 지금 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라나? 스팀에서도 보면 지금 대바대가 23이네요. 야, 꾸준히 수요층이 있네. 대바대는 망할 일이 없겠다 이 게임은. 예. 진짜. 그리고요. 아무튼 뭐 이 캐릭터가 나왔는데 뭐 빠따로 그냥 시원하게 우리네. 아이고 목 그 칼로 목 이렇게 쑤시는 거는 조금 보여주기 좀 그렇다. 그죠? 아무리 게임이지만 예, 내가 저 게임을 지금 실제로 플레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좀 그렇네.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잔인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네요. 전 게임을 저 안 해가지고 재밌긴 한가 봐. 좀 스릴 넘치고 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나중에 게임 방송에서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있는데 많이 안 했어갖고. 자, 다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철저하게 나의 시선으로 검열을 할게요. 나의 시선으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예. 내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예. 내가 필터링 하겠다. 이런 거지. 이 정도로 잘 될 줄 몰랐던 연예인 원탑. 아이유?
방탄? 잘 될 줄 몰랐던 연예인. 근데 나는 잘 되고 안 되고는 좀 증명 같아, 증명. 자기 자신을 어쨌건 증명해내는 거고. 뭐 아이유도 여러분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JYP 공채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잘 된 거 보면은 지금의 아이유 모습을 보고 뭐 JYP가 그 뭐 오열을 한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자료들도 올라가고 하는데 전 사실 증명 같아요. 그 증명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지. 그래야 빛을 보는 법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런 생각 후회가 들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봐야 돼. 그죠? 예.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면 끊임없이 해야 돼. 지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라는 건 나이가 어렸을 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좀 스스로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민방에서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고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거나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예. 뭐 새벽 4시 넘어서 인방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말은 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도 좀 뭔가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예. 이 아이유랑 이 방탄을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디스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청년패포. 아니 왜냐면 나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지금 상태가 나는 뭔가를 증명해내고 싶지도 않은 상태라서 뭔가 증명해내고 싶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예. 어쨌건 나도 아둥바둥 열심히 해서 어쨌건 방송을 좀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이 먹고 그러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저요? 저는 그냥 뭐 사실 뭐 증명했다 뭐 이런 거 생각보다는 그냥 예, 하루 내 만족감은 그거야. 하루를 별 걱정 없이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거다. 나는 이게 행복의 기준 같아요. 예, 뭔가 트러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러면은 그때 사람이 괴로워지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진지해졌나요? 알겠습니다. 더 마블스. 더 마블스 이제 마블 영화가 또 이렇게 신작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마블 행보가. 그쵸? 예. 그 마블 영화들이 그동안 나왔던 그 예. 그 프랜차이즈가 이제 엔드게임 이후로 내놓는 영화들이 뭐 순탄하게 다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내놨던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평이 좀 갈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마블 입장에서도 다시 이게 이 부흥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워낙 그
기존에 있던 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 서사가 너무 좋아갖고 이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게 좀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계속 보던 프랜차이즈라서 이제 계속 이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봤던 게 있는데 실망스러웠던 것들이 꽤나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도 안 되고 사실. 예. 뭐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이 예. 좀 PC 주위에 또 이렇게 물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인어공주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 가운데 저 이 사람 이름 뭐더라? 브리다슨인가? 코드 F 코맹뱅님 1개월 정기 구독 패미냐고. 브리라슨.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페미가 굉장히 그 반감이 많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나 페미예요.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그 업계에서 앞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여기는 많이 물들었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는 이제 페미가 병크를 많이 터뜨린 것도 있었고 워낙에 사회 자체가 약간 좀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좀 그런 과거의 구시대적인 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예, 이어온 좀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반감 심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지만 이 나라는 조금 달라요. 예, 이 나라는 PC, 페미 이거에 대한 반감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래버리면 아예 캔슬 컬처를 해버려요. 예.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입김이 거세요. 예.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것도 뭐 일부 맞는 얘기도 있겠죠. 근데 그걸 잘 풀어내면 상관이 없다 이거야. 잘 풀어낸 예시가 뭐냐? 잘 풀어낸 예시는 엘리멘탈이에요. 엘리멘탈. 엘리멘탈 보셨어요? 예, 이게 다름의 차이, 그러니까 그 다름이 하나로 섞이는 것 이거에 대한 주제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예,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소야, 불, 물 절대 섞일 수 없잖아요. 코트 F 아빠가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그 섞이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캐릭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안 보신 분들 계시면은 좀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러브 하트 피크닉님 1개월 네.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재미없어 보이죠. 근데 재밌어요. 저도 그냥 편견 없이 잠깐 틀어놨는데 그냥 쭉 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사실 그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겠죠. 편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갑시다. 실시간 인터마이애미 홈팬들에게 발롱도르를 자랑 중입니다. 이번에 발롱도르를 메시가 받았죠. 그래서 발롱도르 그 메시가 7개 가지고 있나요? 8개인가요? 메가시죠. 메가. 구단 최초 비유럽 리그 소속 최초. 예. 8개죠, 8개. 축신 그 자체. 예, 그죠? 메시는 87년생 최고 아웃풋 고트 그 자체예요. 한 분야의 정점. 넘어갑시다.
경상도녀가 서울 사람들에게 서울 남자에게 설레는 멘트? 서울 오니까 깍쟁이들 많아? 아니요. 근데 서울 오니까 좋은 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되게 조곤조곤 말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말하는 게 더 설레고 저는 나보다 따르는 거 같고 저한테. 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말 들었을 때 가장 민감했어요? 제 이름 불러줄래? 이름 진짜 이거는 진짜 이름이야? 테리마 이러는데 막 설레고 막 아, 그래? 언니들이 불러줘도 설레고 어머 테리마 아 진짜 아 테리마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니 뭐 평소에 막 개새끼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좀 이분이 조금 그 좀 되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설레나 보다. 넘어갑시다.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걸 올해 벌써 작년에 자유의 수를 넘겼다. 네. 스스로 그 딸 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해놓네. 365일인데 501번이 489, 490. 이거는 진짜 대단하네. 딸 카운트. 아, 이걸 보면 알겠듯이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그죠? 여자분들이 지금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남자는 그 성욕 때문에 예, 그죠? 이제 본능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근데 그러니까 남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성 호르몬이 이제 장난 아니거든요. 성욕이 계속 생겨요. 성욕이 계속 생겨. 그래서 이 남자의 성욕을 억제하려고 하면 안 돼. 예, 진짜. 그래서 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남녀가 서로 사귀고 만날 때 스킨십에 대한 어떤 그 이해과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되게 박한 여자들이 또 있죠. 예. 박한 분들이 있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근데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남자는 엄청난 성욕이 있다. 보통 이제 건강한 남자는 성욕이 너무나도 왕성하다. 이거에 대한 좀 이해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너무 박하게 굴면 안 돼. 그쵸, 그쵸. 내가 좋은 거야, 내 몸이 좋은 거야.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이런 말들은 사실 굉장히 남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냥 진짜 남자 입장에서는 좋아서 좋아하고 진짜 그런 것도 그런 감정도 있고 사실 성욕도 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몰아일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품고 뭐 근데 뭐 여자도 여자 나름이겠죠. 예. 뭐 그런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뭐 혹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는데 아무튼 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박하게 굴면은 힘들다 라는 얘기를 좀 갑자기 하고 싶네요. 필살기야 필살기. 근데 그게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라는 게
그럼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죠?